독구마리시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류차뇨 전순위 1460년 창이자라고 하고요. 2, 3번은 임원 16지 보양지의 서유고 19세기 초 독구마리시죽 만드는 방법, 또 창이자 죽방, 창이 죽방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헌정보 1 식료찬요 원문 지안압불명 창이자 반량 갱미삼합 도창이자란 이수이승 교려취즉 화미자죽 직지 번역 눈이 침침하여 밝지 않은 것을 치료하려면 독구마리씨 반량과 맵쌀 삼합을 준비한 다음 독구마리 씨를 빻아 문드러지게 하고 물두대를 넣는다. 이것을 꼭 짜서 즙을 낸 다음 쌀을 넣고 끓여 죽을 만들어 먹는다. 조리법 1. 독구마리 씨 0.5냥을 빻아 문드러지게 하고 물두대를 넣는다. 2. 이를 꼭 짜서 즙을 내고 맵쌀 삼합을 넣어 끓인다. 입니다. 문헌자료 2, 임원 16지 보양지 원문 우, 치목 암불명 창이자 오전 도란 용포 고 교려 이수취즉 화갱미 삼합 자죽직지 혹작산 전복역가 번역문 또 다른 방법 눈이 침침한 어두침침한 것을 치료한다. 독구마리씨 오전을 문드러지게 빻아 보자기에 싸서 물에 걸러 즙을 취하고 맵쌀 삼합을 섞어 죽을 끓여 먹는다. 또는 산을 만들어 달여 복용해도 좋다. 조리법 1. 도꼬마리씨 오전을 문드러지게 빻는다. 2. 보자기에 싸서 물에 걸러 즙을 취한다. 3. 맵쌀 삼합을 섞어 죽을 끓여 먹는다. 산을 만들어 다려 복용해도 좋다. 조리기기 보자기입니다. 문헌자료 3 임원 16지 보양지 원문 우 치치 상하열 신체 장렬 불다식 창의자 오합 이수 이승 전치 일승 반즉 입갱미 사합 자작죽 공심식지 일상복 역가 전탕복지 극효 파기명복 번역문 또 다른 방법 치질을 치료한다. 늘 하열을 하고 몸에 열이 많고 음식을 많이 먹지 못하는 것을 치료한다. 독구마리씨 다섯 홈을 물두 대로 달여 한대 반이 되는 즙을 취한 다음 맵쌀 사홉을 넣고 끓여 죽을 만든다. 공복에 먹는다. 일상적으로 복용한다. 또한 탕을 끓여 복용해도 되는데 효과가 아주 좋다. 기로 인한 통증을 치료하고 눈을 밝게 한다. 조리법 독구마리씨 다섯 홉을 물두 대로 달여 한대 반이 되는 즙을 취한 다음 맵쌀 사홉을 넣고 끓여 죽을 만든다. 탕을 끓여도 좋다. 입니다.